편집이 과연 무언가, 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어로 물어봤어. 이게 지금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영어 버전을 갖고 온것 같은데. 과연, 편집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 편집은 에디팅이라고 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는 굉장히 옛날 컴퓨터긴 해요. 근데 왼쪽에 보면 무슨 모니터가 하나 있어, 그쵸? 스피커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가 또두 개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4대3 모니터로 표준 모니터라고 합니다. 색감이나 밝기가 명확하게 방송국에서 쓰는 용으로 해서 이 모니터는 비싸요. 그리고 이두 개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무엇이 편집이냐? 브라운 로우라는 그 감독이자 편집도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에디팅은 세컨더리 디렉팅이다. 디렉팅은 연출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Secondary Directing. 첫 번째 디렉팅은 촬영하면서 감독이 배우들한테 이렇게 연출을 할때 디렉팅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연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촬영이 된, 촬영을 마친 영상을 다시 한번 편집을 함으로써 새롭게 이 연출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에디팅은 select specific clips, 특정한 클립들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rearrange, 다시 재배치한다. 걔네들을 뭐를 클립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From events into sequence to maximize the plots to audiences. 듣는 그 관객들에게 이야기 전달을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이벤트로 나눠진 것들을 뭐 샷으로 나눠진 것들을 시퀀스로 만들고 시퀀스를 다시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그런 클립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harmonizing visuals. harmonizing 그러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거야. 비주얼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야. 영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sounds to communicate with audiences. 그리고 그 음향을 그 보는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어떤 소통이냐면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producer or scriptwriter. 이 스크립트라이터가 쓴 글이나 아니면 프로듀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에 맞게끔 관객들에게 음향과 영상을 잘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편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헐리우드에서 편집을 하는 편집자들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20세기 센츄리 팍스의 알렌 에드워드 벨이라는 그 편집자의 이야기입니다. 에디터는 honored as director is honored. 감독 이 어떤 권위를 갖듯이 똑같이 그러한 그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디터는 왕이다. In post-production, 후반 작업에서 where the director is king in production. 촬영하는 프로덕션에서 디렉터가 왕이라고 하면 후반 작업에서의 왕은 바로 편집자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돈으로 표현이 됩니다.
감독이 가져가는 만큼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많은 어떤 인건비가 편집자한테도 집행이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사정이에요. 그 영향은 일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편집 기사라고 표현을 쓸 때가 많았어요. 편집 기사, 촬영 기사, 뭐 이렇게 기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촬영 감독 혹은 편집 감독 아니면 뭐 편집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촬영장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영화 촬영하는데 가서 구경해 본적한 번도 없어요? 없어? 거기 가보면, 총감독이 앉는 그 감독 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명감독, 촬영감독, 이렇게 다 감독들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의자들이 쫙 놓여져. 그리고 배우들은 앞에서 연기를 해요. 물론 이제 감독이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수시로 조명 감독과 촬영 감독과 컨설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보통은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 편집실에 영상이 옮겨지고 스크립트도 같이 가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변해서 그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다 되고 나면 그때 음향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미국화돼서 어떤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컨셉이 다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면 그것을 작곡자한테 부탁을 해서 음향을 벌써 작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고 아, 이 씬에서는 이런 느낌의 음악이 필요하구나. 그 작곡자가 그 씬에 마땅한 어떤 영상 BGM이나 그 이펙트 음을 이미 사전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음향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보통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It has been a common practice that director is not allowed to enter editing room.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경우 감독은 편집실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촬영할 땐 왕이지만 편집할 땐 편집자가 왕이에요. 물론 이제 스크립트에서 막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 적어도 굉장한 권위가 편집자한테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예전에는 무슨 뭐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영화 편집은 뭐그 그분 성함이 무슨 꼭진가 그래. 그 여자분이 뭐 굉장히 편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편집 전문가한테 이렇게 편집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편집의 기능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Function of editing. 편집의 기능. 첫 번째는 combine.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 혹은 A라는 클립과 B 혹은 C라는 클립들을 결합을 합니다. 두 번째는 condense, 축약이에요. 다 C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영어로 해놨던 것 같은데 combine, 결합하다, condense, 축약하다. 축약하다라는 얘기는 뭐 쓸데없이 지루하게 막 진행되는 거는 축약해서 보여주고 강렬하게 강하게 보여줄 것만 축약을 한다. condense, 축약하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뒤에 어떤 자동차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온다. 뭐 그거는 수정이죠. 아니면 뭐 나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면 그것도 코렉트해서 수정을 한다. 그래서 combine, condense, correct.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구성 혹은 구성한다, compose. 새롭게 어떤 스토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완벽한 스토리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네 가지, combine, condense, correct, compose. 이렇게 네 가지가 편집의 기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편집의 기본, fundamentals of editing.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편집을 잘못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 건가? 촬영할 때부터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만 무엇을 보여줄 건가? 그다음에 무엇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건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건가? 예를 들면 편집할 때 감독이 카메라 롤 그러면 카메라를 킵니다. 카메라 감독들이 카메라를 켜요. 카메라 롤, 오디오 롤 그러면 동시 녹음 오디오 감독들이 오디오를 켜요. 그다음에 감독이 그 액터들한테 액션 혹은 큐뭐 이렇게 큐를 줘요. 그러면 그때 막뭐 예를 들어 뭐 다투는 씬이다 그러면 서로 막 다투는 거를 찍어. 근데 막 다투기 전에 카메라 롤, 오디오 롤, 그리고 감독이 액션 할때그 잠깐 한 1초에 잠깐 뜸들이는 것들이 편집할 때 들어가 있으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실이 많아요. 그래서 편집할 때는 딱 아주 짧게 끊어주는데 그런 그 짤막한 거 혹은 액션이 다 끝나고 났는데 뭐 카메라를 쳐다본다든가 땅을 쳐다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또 편집할 때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건가를 편집자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아주 한장 프레임까지 신경 써서 얘네들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보여줄 건지 관객들한테 여러분들 무슨 주인공의 감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냥 주인공의 눈물부터 보여준다?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보통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상들은 먼저 궁금함을 관객들한테 선사하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슬픈 거 궁금하게 만들고 그 다음 거 보통 슬로우 리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 헐리우드 그 영상 문법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할 거예요.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편집할 때 고려돼야 될 것들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언제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먼저 다 보여주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털털 털었어 재미없어져요. 궁금함을 먼저 선사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재미있게 관객들을 계속 몰입할 수 있도록 붙잡아두는 방법입니다. When not to show. 언제 얘네들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지 똑같아요. 여기 보여줘야 되는 것과 언제, 무엇을 보여줄 건가, 무엇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 언제 보여줄 건가, 언제 보이지 말아야 될 건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처음부터 중요한 장면을 보여줘 버리면 이미 다 스토리를 알고선 진행이 되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장면은 뒤로 계속 미뤄가면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 끝날 때 다음 회 거를 궁금해서 꼭 보도록 만들잖아. 그 부분이 When Not to Show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do audience want to see? 관객들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 눈빛, 입맛 따시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객들은
보고 나서 그것을 연출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무엇을 관객들에게 저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관객들이 꼭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선 편집을 해야 돼요. What do audience need to see?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아, 이거는 꼭 봐야 돼. 복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휙 지나가지만 휙 지나가는 듯이 지나가긴 하지만 관객들이 꼭 봐야 되는 부분은 신경 써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What are the intention of producer or director? 마지막은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인텐션이 무언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나? 이 씬을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해석. 그것을 편집자도 같이 고민을 해야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집의 펀더멘탈, 뭐 기초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뤄보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는 proportionate 이렇게 비례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비례적이다. 디지털은 두 가지, 사실은 이제 세 가지죠. die라는 요 앞글자 die와 jit, 그 다음에 al을 붙여서 형용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die라는 거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dissect, division, divide, 뭐 diverse 다두 개로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뉘었다. 두 개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JIT. JIT는 독일어에서 온 건데 valu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라는 뜻이에요. 값. 그래서 두 개의 값으로 만든 것. 디지털. 무엇일까요? 뭘두 개로 만들었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뭐가 두 개의 값이야? 이거 맞춘 사람, 나중에 학교에 오면 내가 초콜릿 하나 줄게. 무슨 두 개의 값을 얘기를 해요? 초콜릿 굳었네. 두 개의 값은 뭘 얘기를 하냐면 0과 1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 컴퓨터 기초 무슨 뭐 이런 거 혹시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할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이진법으로 0110뭐 이걸 가지고 다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0과 1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값은 0과 1. 그래서 0과 1로 만들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 디지털이다. 디지타이즈 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아마 없을 텐데 하여간 두 가지 이 value라는 뜻이에요. 자, 그 예전에는 요런 거를 배우는
오는 시기가 있었어. 왜냐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날로그로 편집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역사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으로만 해놓으시면 돼요. 라인이 뜻이 뭐야? 라인. 영어의 라인.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라인. L-I-N-E. 무슨 뜻이에요? 어, 누가 얘기했어? 손 들고. 어, 수진이가 얘기했어. 선이란 뜻이야, 그죠? 여기 보면 AR을 빼면 linear. 읽을 땐 linear지만 라인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선형 편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linear edit. 그러면 디지털은 뭐라고 그러냐면 non-linear edit. 비선형 편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필름이나 혹시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 테이프로 됐을 때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는 세대인가요? 어, 아직 디지털 세대가 아니네. 완전히 그 테이프를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디지털 세대는 아니네. 뭐냐면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를 데크에다 집어넣고 뒤에 뒷부분에 되게 좋은 장면이 있어서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트 포워드로 돌려야지. 웽 하고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과 뒤가 붙어 있어. 한 선으로. 그래서 앞과 뒤를 한 선으로 보고 얘네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필름도 마찬가지고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디지털은 그에 반해서 내가 여러분들 퀵타임이나 뭐 MP4나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다운받아 갖고 보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톡톡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디든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볼 수 있잖아. 선형이 아니야. 비선형이야. 그래서 비선형 편집, 선형 편집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날로그 편집은 데크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넣는 데크를 사용하고요. 디지털 편집은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점을 잠깐 알아볼게요. 커트의 수가 적을 때는 버트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컷 수가 적을 때는 그냥 엉덩이와 엉덩이, 엉덩이란 뜻이야 원래 버스는. 그냥 테이프에 그 한쪽 끝과 한쪽 끝을 그냥 이렇게 붙여서 훨씬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선형 편집은. 캡처링이라는 어떤 그 디지타이즈 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아날로그에는. 캡처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캡처 받는 과정이 없어요. 데이터라는 어떤 그 개념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게 선형 편집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줬던 교수님은 엘다리노라는 그 남미의 감독님이셔. 근데 그분은 주로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영화 트레일러, 그 맛보기로 보여지는 영화의 이 뭐라 그러지? 맛보기를 뭐라 그러지? 우리 영화관에서 가면 앞부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라 그러죠? 다른 영화 이거 꼭 보러 오세요라고. 뭐라고? 예고편? 예고편. 예고편 전문 편집자셨어. 근데 이제 그분은 뭐냐면 이 편집하는 거를 다 그 영화도 디지털로 오기 때문에 테이프로 온 걸로 편집을 하는데 엄청 빨리 해. 이 조그 셔터를 돌려가면서 뭐 이렇게 저 컴퓨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잘하셔. 근데 이분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이제
저를 데려다가 이제 쓰셨던 건데, 이 저보다 짧은 거 편집하거나 이런 거 편집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커트 수가 적은 경우에는 리니어 에딧이 훨씬 빠르다. 그에 반해서 이 비선형 편집, 디지털 편집에서는 버젯,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든다. 왜냐하면 얘는 데크 하나에 막뭐 2천만 원, 3천만 원막 이래요. 근데 얘는 그냥 컴퓨터 좋은 거한대 있으면 끝이니까. 거기다가 외장 하드 좀 있으면 되고요. 랜덤 액세스라 그래요. 이거는 무작위 추출 혹은 무작위 선택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보다가 그냥 뒤로 넘길 때 그냥 뚝뚝 컴퓨터로 이렇게 찍으면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 FX 뭐이 효과나 텍스트나 사운드 넣기가 굉장히 쉽고 빠르다. 그다음에 modification and easy edit. 변형이나 아니면 편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다. 지워진 것도 이렇게 복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다. Can make many different sequences and versions. 이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A라는 버전과 B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관객 혹은 감독 혹은 뭐 PD가 볼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다. 근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걔를 복사를 떠서 뭘 하고 뭘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이저 다른 버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no degradation이라고 그래요. 열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열화 현상이 없다. 뭐가? 디지털은 복사를 해도 열화 현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 번 복사하면 조금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리니어 에딧보다는 복사를 하고 여러 번저 복사를 해도 열화 현상이 없다. Easily stored in hard drives. 뭐 하드에 굉장히 쉽게 저장이 된다. 대신에 얘는 테이프를 엄청 많이 꽂아야 되고요. 얘는 하드 디스크를 사서 마련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단점이라면 단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단점, 얘는 돈이 많이 들고, 랜덤 액세스가 안 되고, 이 테이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장소나 저장 공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열화 현상이 존재하고, 얘가 이제 그 리니어 아날로그 편집은 이러한 어떤 약점들이 있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꼭 캡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그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SSD 같은 경우는 캡처를 안 받고 그냥 저로 데이터를 촬영할 때 아예 카메라에 붙어 있는 하드 디스크를 떼다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걸로 그냥 편집을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 이야기도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캡처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캡처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Constant upgrade. 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뭐 디지털인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펙트들을 좀 나눠봤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클립이 타임라인에 더해지는 그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수평 효과, 호리젠털 수평 효과라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효과들을 집어넣는 거야. 옆으로 효과를 짓는 거고, 두 번째는 위아래로 효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위아래로 넣는 거는 클립이 위아래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게 보이고, 그 밑에 게 보이고. 요거는 다빈치 리저브나 파이널 컷 프로나 혹은 뭐 프리미어나 어떤 거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하로 이렇게 놓여졌을 때 효과가 있고, 그냥 옆으로 쭉 놓여진 클립들에다가 효과를 넣는 그 수평 효과, 이렇게 수평 효과와 그 다음에 수직 효과로 나뉜다. 자, 수평 효과는 클립 하나에다가 넣는 트랜지션. 이 클립과 이 클립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 트랜지션. 지금 여기 보면 요밭 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밭이 보여지는 거하고 사람들하고 디졸브가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도 옆으로 놓여진 것에 대한 효과 중에 호리젠탈 이펙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트랜지션. 두 클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트랜지션이 수평 효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클립 하나에다가 어떤 효과를 집어넣는 거. 여기에다 넣고 혹은 여기에다 넣고, 그것은 세그먼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 알고만 계세요. 요거 하나에다가 효과 넣는 걸 세그먼트 이펙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놓여지는 이펙트 중에 첫 번째가 picture in picture예요. picture 안에 picture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는데, 혹은 엄마가 드라마를 보는데 아빠가 야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즘 테레비에는 picture in picture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엄마는 드라마를 더 넓게 보고, 아빠는 요만하게 야구를 보고, 혹은 아빠가 더센 집은 아빠가 요만하게 야구 보고, 엄마가 요만하게 드라마 보고. 그래서 picture in picture라는 이펙트가 있다. 뭐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그세개 영상이 한 화면 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네 개죠. 배경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보여져. picture in picture. 두 번째는 keying이라는 게 있어요. 위의 것을 뚫고 밑에 게 보여지는. 원래는 요 영상을 보면 그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녹색이 배경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미래야, 아니면 밀림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keying으로 사람을 그린 스크린에서 찍고 그 밑에다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앞에 거를 뚫어서 뒤에가 보이게 하는 키잉. 키잉이 버티컬 이펙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슈퍼 임포즈라고 그래요. 이거는 텍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영상 위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은 슈퍼 임포즈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 짤막한 단어로 슈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데 하여간 미국 애들은 슈퍼라고 많이 써요. 슈퍼 임포즈. 편집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랑 편집이 조금 달라.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옛날에는 굉장히 저임금으로 영화판에서 일하려면 돈도 잘못 벌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그러다가 병나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일하는데 좋지 못한 환경들이 많았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돼서 지금은 시간당 이렇게 수당이라든가 뭐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더군다나 편집이나 뭐 이런 쪽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져요. 미국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뉴욕 주에서 혹은 미국에서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됐든 조합이 있어서 편집자 조합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편집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B라는 회사도 한다 그러면 A랑 B랑 경쟁을 해서 너무 낮게 임금을 책정을 해서 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렇게 저 편집자들이 자기 가격을 낮추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자기 살 뜯어먹기로 해서 아주 최저임금으로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악조건으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조합에 들고 편집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험도 봐야 돼요. 국가에서 편집자 기술 시험을 봐서 통과된 사람은 노동조합에 이렇게 가입이 될수 있고 그 사람들은 시간당 보통 400불 정도를 받아요. 1시간에 40만 원. 그러면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뭐 시간당으로 아주 짧은 거는 받기도 하고요. 보통 일일 기준으로 6시간에서 뭐 9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40만 원인데 10시간을 보면 4,000불이야. 하루 일하면 400만 원을 버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셈이 돼요. 근데 이제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편집자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책정을 받을 때도 꽤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받아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편집 기사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독이 앉아서 야, 여기 잘라 붙여 뭐 이런 거 시키면 기술로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편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회사를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보통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별도의 후반 작업하는 회사들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 안에 편집과 효과를 같이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편집 따로 효과 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음향까지도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은 다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편집을 하는 사람이 컬러 커렉션도 하기도 하고 효과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3D 하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런 합성하거나 이런 툴들이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페르노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플레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크 혹은 뭐 다빈치 리조브도 툴 중에 하나인데 그런 툴을 다루는 사람들을 뭐 플레임 아티스트, 뉴크 아티스트 아니면 무슨 다빈치 아티스트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요. 요즘에는 컬러 코렉션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후반 작업 중에서 인기 있는 직종으로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코렉션을 해서 더 멋있는 장면을 더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잡 중에 하나로서 각광받는 잡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했습니다. 편집은 한 번, 두번 했다고 해서 잘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 가지 촬영도 해보고 그 촬영한 걸 편집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출이에요, 연출. 애니메이션 연출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만들고 뭐 촬영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만 연출이 아니에요. 오디오도 연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을 어떤 앵글로 잡느냐도 연출에 들어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그래서 사운드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BGM 넣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섬세한 데까지 다 챙겨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선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편집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신경 써서 편집할 때 다뤄줘라.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이랑 나눠봤습니다. 한요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할게요. 그리고 들어오면 다빈치를
지속해서 여러분들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화장실 갈 사람, 뭐물 마실 사람, 그다음에 뭐 커피 마실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잠깐 휴식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지난주에 수업했었나요, 우리? 그죠? 자, 이렇게 클립의 색깔을 바꾸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네. 3점 편집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볼수 있는 사람? 3점 편집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목소리로. 아무도 꿀먹은 벙어리만 많네. 누가 설명을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걸 이야기를 못하면 모른단 얘긴데. 3점 편집. 제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3점 편집이라 함은 점 3개로 편집을 할수 있다.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의 인점과 아웃점, 그리고 타임라인의 그선 하나가 플레이백 헤드가 아웃점도 될수 있고 인점도 될수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 모니터에서 인점과 아웃점 중에 한 점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점은 놔둔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을 해서 점 3개로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미디어풀에서 인점과 아웃점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지난주에는 트랜지션에 대한 강조를 하다가 마쳤었던 것 같아. 트랜지션은 인점과 아웃점이 있고, 그리고 양옆에 여분으로 핸들이 있어야만 트랜지션이 들어가지. 트랜지션은 인점과 아웃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상을 집어넣으면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제가 전체를 선택하고 한번 지울게요. 커맨드 A 누르면 전체 선택이고, 딜릿. 자, 지웠어요. 얘 같은 경우, 얘를 집어넣고, 다음 거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커맨드 T를 눌러서 저 트랜지션을 늘려고 그랬더니, 이미 여기에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와 또 다른 거, 얘를 두 개를 붙여서 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했더니 녹색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얘는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T를 누르면 트랜지션이 들어갑니다. 왜? 얘가 트랜지션 잠깐 지워볼게요. 얘가 갖고 있는 여분이 있어. 제가 클릭하면 좌우로 여분이 보이죠? 흰색 박스가 여분이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좌우로 하려고 그랬더니 흰색 박스에 여분이 보여. 그래서 얘의 여분과 얘의 여분이 만나서 그 사이에 트랜지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커맨드 T를 누르면 트랜지션이 들어가는데, 얘는 빨갛게. 왜? 얘를 선택해서 끌으려고 해도 흰색 박스가 안 생기고,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끌으려고 해도 안 생겨. 얘가 시작, 얘가 끝, 얘가 시작, 얘가 끝. 꽉찬 그림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넣으려고 그러면 커맨드 T를 누르면 트랜지션이 안 들어가고 스킵 혹은 트림, 요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트림을 해서 잘라내고 억지로 트랜지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자,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했는데, 이제는 인점과 아웃점을 가지고 편집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를 증명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인점과 아웃점이 있어. 그리고 얘를 일단 놔두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고 인점과 아웃점이 있는데, 여기가 인점, 여기가 아웃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요세 번째 점에다가 넣을 거야. 보통 왼쪽에 있는 영상은 내가 브라우저 안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했을 때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반해서 타임라인 안에 이미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모니터 창이 오른쪽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인점, 아웃점을 정한 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클립을 두 개로 나눠서 사이에다가 삽입을 시켜라 라고 하는 Insert Edit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Insert Edit. Insert Edit을 하면 인점과 아웃점이 아까 요 빨갛게 돼 있는 곳에 인점부터 해서 아웃점까지를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얘를 우리나라 말로는 삽입 편집 혹은 영어로는 insert ed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점 하나, 점 둘, 그 다음에 점 셋. 그래서 3점 편집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점, 2점, 3점으로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insert가 아니고 override. override은 얘와 얘를 벌려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인점에 돼 있던 곳에서부터 인점과 아웃점인 만큼을 그냥 덮어 쓴 거예요. 그쵸? 전체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대로예요? 어때요? 그대로야. 왜? 덮어 썼으니까. 커맨드 Z 누르고, 요번에는 아까처럼 인서트를 누르면 전체 길이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 왜? 다른 거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버라이트과 인서트의 차이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차이다. 그죠? 자, 요번에는 반대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인점, 아웃점이 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표가 중요해, 교표. 이 여자애가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요 교표가 중요해. 그래서 끝에가 이 교표가 나오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아웃점을 찍습니다. 5. 그죠? 키보드에 5를 누르면 아웃점이 찍혀. 인점은 내가 어딘지 몰라. 인점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웃점은 여기가 나와야 돼.
그게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영상 중에 오른쪽 영상 중에 오른쪽 영상 중에 뭐 카메라가 이제 약간 줌인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아웃점 그 다음에 요만큼 인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점이 몇 개냐면 여긴 인점이 없으니까 점 하나, 점 둘, 점 셋, 그죠? 점 하나, 점 둘, 점 셋으로 이 아웃점이 요 아웃점에 맞다라 덮어 써라. 오버라이드. 이 앞에 부분은 내가 어딘지 몰라. 근데 끝나는 데는 거기에다가 맞춰라. 그래서 실제로 편집을 했더니 끝나는 점이 교포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 세 개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인점, 아웃점을 이 플레이백 헤드가 있는 세 번째 점을 기준으로 덮었을 거냐, 벌리고 삽입을 할 거냐였는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 뭐 끝점을 중요하다고 혹은 앞점을 중요하다고 해서 점 하나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길이는 타임라인 안에 있는 걸로 재도록 되어 있어요. 걔가 3점 편집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됐죠? 자, 요번에는 영상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한 2초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인점을 우선 찍고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플러스 200, 여기 200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2초만큼을 움직여서 플레이백 헤드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놓고 아웃. 그러면 2초짜리가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초 동안만 나는 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그러면 2초만 내가 교포를 보여주는 거야. 1초, 2초, 그리고 다음 장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인점은 여기다가 찍고요. 그리고 인점이 아니고 아웃점을 찍을게요. 아웃점을 찍고 여기다가 아웃점을 찍고 이 반대쪽으로 한 1초 정도를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해놓고 마이너스 100 그리고 엔터를 치면 1초 정도를 뒤로 가요. 거기다 놓고 인점을 찍으면 요만한 1초짜리 공간이 생겼죠. 거기다가 얘의 아웃점을 여기다가 맞춰라.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된 사람. 이해가 안 된 사람. 예진이가 이해가 안 돼서 나머지는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을 안 하네. 이해가 안 된 사람. 예진이랑 예원이랑.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3점 편집이다 하면 점이 3개만 가지고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점 3개를 가지고 편집을 한다. 됐죠? 자, 점 3개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클립을 하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인점과 아웃점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학생이 여기다가 뭐 자기 사인하고 있는 요 점이 중요해. 이 사람이 뭐 학회장인가 뭐 그런가 봐.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점에다가 여러분들 키보드에 I를 누르면 인점이 찍혀요.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진행이 돼. 거기까지 쓴 것까지만 내가 필요해. 그래서 O를 눌러.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 두 점이 찍힌 거 맞죠? 점이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점두개 찍힌 거 맞습니까? 그쵸? 점두개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 헤드는 뭐냐면 내가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이 끝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중간에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앞에다 집어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요 빨간 플레이백 헤드예요. 플레이백 헤드라는 거는 내가 플레이를 시키면 요 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영상을.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요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인점 첫 번째 점, 아웃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에 세 번째 점이 위치했어. 그래서 점세 개를 가지고 편집을 할 거야. 근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이두 개를 벌리고 인서트 에딧을 할지, 삽입 편집을 할지, 아니면 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덮어써서 편집을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덮어쓰고 싶어. 그래서 덮어쓰려면 오버라이트. 요 인점과 두 번째 점, 아웃점,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세 번째 점을 가지고 얘를 덮어썼어. 그쵸? 3점 편집 중에 하나예요. 자, 요번에는 점 하나, 점 둘, 점 셋인데 요거를 여기에 있는 이 클립을 벌리고 영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 오버라이트이 아니고 인서트. 그러면 요만큼이 요 안에 들어가고 전체 길이는 늘어났어. 원래 이 영상과 이 영상이 하나였는데 그 사이에다가 얘를 넣은 거야. 똑같이 점 하나, 점 둘, 점세 개였는데 요번에는 인서트 에딧을 한 거예요. 점세 개였던 게 맞나요? 점세개 가지고 편집 제가 했어요? 아니면 점네 개로 편집했어요? 왜 대답이 없지? 예원이? 세 개로 했어. 예진이? 점세 개를 썼어? 네 개를 썼어? 세 개. 그게 3점 편집이야. 3점 편집. 자, 요번에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 점두 개를 찍어서 플레이백 헤드에 있는 세 번째 점으로 편집하는 게첫 번째 방법. 자, 요번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선으로 할 거예요. 아까처럼 뭐 플레이를 시켰더니 줌인을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이 친구가 얘한테 무슨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여기까지가 이 점이 나는 편집할 때 여기에 나타나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아웃점만 찍는 거야. 아웃점. 인은 시작, 아웃은 끝. 그래서 아웃점만 찍었어요. 근데 이 인점은 내가 어딘지 몰라도 아웃점은 명확하게 알아. 난 여기에다가 꼭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한서대학교 저기 글로벌 리더십 캠프 너무 재밌어. 얘. 뭐이 얘기 하는 거를 넣고 싶은 거야. 됐지? 근데 어디다 넣을 거냐? 어디다 넣을 거냐? 이 고무풍선을 땅에다 떨어뜨렸을 때 얘가 얘한테 야, 한소대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재미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이 여기 닿았을 때를 아웃점으로 넣고요. 시작은 어디다 넣을 거냐 하면 한이 정도를 넣고 싶어. 이 정도. 그래서 인을 찍어요. 그러면 점이 지금 몇 개예요?
점이 몇 개야, 예원이? 점두 개야? 왜또세 개로 바뀌었어? 점세 개야. 왜냐하면 여기 점 하나, 그렇죠? 아웃점. 여기 인, 점 둘. 그다음에 여기 점 하나 있잖아. 점 하나, 점 둘, 점 셋으로 편집한다. 그게 3점 편집이야. 그래서 이 아웃점은 이 아웃점에 닿게 되고 이 앞에는 내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얘한테 한서대 글로벌 리더십 캠프 재밌어 얘. 여기까지야.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오버라이트를 시켜버리면 아까 제가 인점과 아웃점 찍힌 요 시간을 여기에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맞춰갖고 그 앞에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채워 넣은 거야. 3점 편집. 예진이 이해가 갑니까? 갈랑말랑? 예원이는? 이해가 안 갔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지 질문을 하세요. 예원이, 혜진이. 내가 텍스트를 그럼 인하고 아웃은 점이 몇 개든 영상 두 개를 합치기 위한 편집 방법인가요? 인은 시작하는 점, 아웃은 영상이 끝나는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하고 아웃은 벌써 점이 하나, 두 개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죠? 인점, 아웃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인점, 아웃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굳이 네 개가 필요가 없어. 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얘가 얘한테 얘기하는 요 점이 중요해. 그러면 그 앞에는 내가 정한 2초 혹은 1초, 그 안에를 여기에까지 1초를 맞춰갖고 여기다가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반대로 얘가 얘한테 이야기할 시작할 때부터 인점,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아웃점. 인점과 아웃점이 정해졌으면 걔를 여기다가 놓고 인점과 아웃점을 오버라이트 하는 거. 그것도 점 3개면 된다는 얘기야. 인점 하나가 영상 2개의 인점을 하나로 잡아준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인점일 수도 있고 아웃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 친구한테 한서대 뭐 이거는 여기가 아웃점을 잡았어. 근데 어디서부터냐 하면 얘가 이 손을 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8월이래. 그랬더니 얘가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재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인점을 꼭 여기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점, 아웃점. 그죠? 인점, 아웃점을 찍었어. 그리고 여기다 놓고, 요 아웃점이 여기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놓고 인점, 아웃점을 내가 정해도 되지만, 얘를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버라이트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놓고 인점, 아웃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다가 놓고 내가 얘를 아웃점으로 하고 싶어. 아웃점 5. 그죠? 점 하나, 점 둘, 그 다음에 점 셋인데 나는 이쪽으로 덮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덮고 싶어. 이 아웃이 요 아웃에 맞게끔. 그러면 요것도 오버라이트.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덮는 게 아니고 그 앞을 덮은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나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이해가 된 사람. 손, 이해가 된 사람. 자, 그러면 4점 편집을 지금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점 3개 가지고 했잖아. 근데 점 4개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점 4개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아까 얘가 얘한테 얘기하기로 했던 여기서부터 인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웃점이야. 얘가 몇 초냐면 한 3초 정도 돼. 3초 정도 되는데 점을 하나, 둘을 찍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또두 개를 찍을 거야. 어떻게 찍을 거냐면 얘가 고무풍선을 땅에 딱 놓을 때 인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공이 덩그렁거리는 동안에 요 정도만 아웃점을 찍은 거야. 아주 짧아. 얘는 3초, 얘는 1초. 얘를 여기다가 맞춰라. 3초짜리를 1초짜리에다 맞춰라. 그 얘기야. 물론 3초로 맞출 수도 있지만, 보통 4포인트 에딧은 점 4개 가지고 하는 거는 긴 놈을 짧은 거에 맞춰라, 아니면 짧은 놈을 긴 거에 맞춰라,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fit to fill이라고 쓰여 있죠. fit to fill. fit 그러면 맞추다. to fill 덮기 위해 얘를 맞춰라.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보세요. 요 길이가 여기에 갖다 맞았어요. 플레이를 시켜볼게. 자, 긴게 짧은 데로 들어갔으니까 속도가 빨라졌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리프레시가 늦어갖고 빠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저 크레용 막 긋는 거 보면 막 빠르게 움직일 거야. 그죠? 빠르게 움직여. 반대로 요번에는 짧은 거를 여기서 인점, 여기까지 아웃점, 요렇게, 아이고, 인점과 여기다가 아웃점. 1초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긴 데다가 넣고 인점, 아웃점을 덮었어요. 이거는 꽤긴 시간인데 이만큼을 요걸로 덮는다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자, fit to fill. 그랬더니 1초짜리가 뭐한 6, 7초짜리로 늘어났어. 그러면 속도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엄청 늘어났죠. 아까 거는 그긴 거를 짧은 데다 넣으면 이렇게 짧게 빨리 들어가는 거고, 짧은 거를 긴 데다 넣으면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4포인트 에딧은 점 4개를 정해서 짧은 걸긴 것, 혹은 긴걸 짧은 것에다가 이렇게 1대1로 맞추는 거를 4포인트 에딧이라고 한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한 5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인점 아웃점을 찍어서 여기다가 insert edit과 override edit을 해보고, 두 번째는 위에다가는 아웃점만 찍고 밑에다가 인점 아웃점을 찍어서 오버라이트과 인서트 에딧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점을 지우는 거는 뭐였더라? 옵션 X였나? 옵션 X를 누르면 인점 아웃점이 지워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옵션 X를 누르면 인점 아웃점이 지워져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요 3포인트 에딧과 4포인트 에딧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잘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래요. 됐죠? 자, 시작. 한번 해봐. 이거를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말로 하면서 한번 해봐봐. 인점을 이렇게 찍고 아웃점을 이렇게 찍고 한다고. 네. 일단 그냥 위나 아래에 위에 있는 그 영상에 인점 아웃점을 한번 제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키보드에 옵션 X일 거야. 옵션 X. 옵션 X. 옵션 X. 그 옵션 왼쪽 X가 어디 있나요? 애플인 경우에는 어, 윈도우요. 컨트롤 옵션 커맨드인데 윈도우는 옵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왼쪽에 하단에 있는 키보드 세 개랑 X를 한꺼번에 누르면 지워질 거야. 하단에 있는 키보드 세 개랑 아니, 세개 중에 X요? 하나. 이게 Alt-X나 아니면은 Ctrl-X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봐. 그냥 우클릭해서 하는 건안 되나요, 혹시? 우클릭을 하려면 메뉴에 가서 보면 어떤 걸로요? 메뉴에 마크에 네. 인앤 아웃 RTX네요. 왜안 사라지지? 사라진 건가? 사라졌었어, 좀 전에. 지금 사라졌네. 오, 사라졌네. 뭐를 눌렀니? RTX요. Alt-X를 누르면 인점 아웃점이 사라져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부터, 인점 아웃점을 왼쪽 모니터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영상을 인점과 아웃점을 찍고 밑에다가 아웃점을 찍든 인점을 찍어서 오버라이드 혹은 인서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인아웃을 이만큼 찍고 한 이쯤 되는 크기 영상을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되죠? 4포인트 에딧이에요. 점이 4개잖아. 위에 네. 2개, 밑에 2개니까. 네. 그거 그러면은 4포인트 에딧은 별로 자주 안 써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아예 없애놓은 걸로 해서 인을 여기다 덮고 아예 이거를 놓으면 이게 3포인트인 아니야, 건가요? 그렇게 드래그 하면 안 돼. 드래그 하면 안 드래그 안 되고, 돼요? 드래그가 아니고 오른쪽 창에다가 넣으면 insert, override, 뭐 이게 있어. 네, 오, 있네요. 이쪽에서. Insert? 인서트는 삽입. 박수치고 난리 나시오. 인서트 말고 오버라이트를 해봐, 그러면. 인서트랑 오버라이트가 달라. 인서트는 원래 있던 놈을 벌리고 집어넣는 거고 전체 길이가 늘어나고 오버라이트는 그 위에다 그냥 덮어쓰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안 늘어나. 그러네요. 됐어요? 네, 알 자,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인점 아웃점을 찍은 경우가 아니고 밑에 점에다가 인점 아웃점을 찍었으니까 점두 개가 밑에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점 하나만 인점을 찍어놔서 했던 거야, 그죠? 자, 네, 요번에는 그럼 이게 3점이에요?
점이 세 개만 있으면 편집을 할 수 있다. 그게 3점 편집이라는 거야. 4점은 원래 잘 안 써요? 4점은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네 개를 다 정해서 보통 길게 하거나 짧게 할 때 보통 써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시 나한테 돌려주려면 됐나요? 됐나? 여러분들 보여요? 내 거 보입니까? 네. 그러면 내가 다시 가지고 온 거야. 혹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 사람 있어요? 모르는 건 질문하는 거야.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멍하고 그냥 아무것도 배운 게 없게 돼. 아직도 3점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썼지 지금? 진수민. 수민이 어디 있니? 수민이는 지금 컴퓨터를 안 쓰고 있잖아. 그지? 메롱이다, 메롱. 메롱. 아, 저 컴퓨터 쓰고 있어요. 아, 그래? 아, 근데 마이크랑 그 화면 허공에 말하고 있었어. 그 3점은 이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굳이 4점이 다 있어야 편집이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왼쪽 모니터에는 그 미디어 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클립 잘 봐봐. 여기 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인점 아웃점을 정해야 될 때가 있어.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루아지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 갖고 그 책상 다리를 하기가 어려워하는 거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요걸 꼭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리 아파하는 거를 인점. 네. 인점. 그다음에 플레이를 시켜서 여기까지 아웃점. 요게 꼭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점 1, 점 2를 정한 거야. 인점과 아웃점을 정한 거야.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3점, 세 번째 점은 점이 아니고 플레이백 헤드가 위치한 곳이 점처럼 보여지는 거야. 이게 꼭 점이 아니어도 얘가 위치한 곳이 점이라고 내가 표현한 것 뿐이야. 그래서 점 하나, 점 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점 셋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얘를 인서트를 할 거냐, 벌리고 얘를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얘를 오버라이트를 할 거냐, 덮어 쓸 거냐. 그게 점 하나, 점 둘, 점 셋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자, 다시 이번에는 옵션 X를 눌러서 다 치우고 이번에는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뭐라고 너 뭐 남아공에서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가 중요해. 이 사람이 남아공에서 왔잖아 라고 얘기 끝난 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점을 찍어. 이 인점은 내가 어딘지 몰라도 돼. 근데 너 남아공에서 왔잖아 요 점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이 밑에 거에서는 요 끝나는 점 여기다가 아웃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점, 이만큼을 요 점이 요 끝으로 가게끔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얘를 오버라이드. 그러면 내가 아까 정해놓은 인점과 아웃점 점 하나, 점 둘, 그 다음에 요 점 세 개가 합해서 편집이 됐다는 얘기야. 감 잡았슈? 네. 또
감을 못 잡은 사람 감 다 잡았슈? 요거를 이해를 해야 요 다음번 그 오디오와 비디오를 나누는 스플릿 에딧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거로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어, 수민이는 됐고 또 다른 사람 가연이 괜찮아? 지정한 자리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 맞아. 아, 누가 슬로우 모션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었죠? 슬로우 모션 이야기할게. 자, 한번 보세요. 인점 아웃점 다 지우고 얘를 그냥 슬로우 모션을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얘랑 얘랑 오디오랑 비디오랑 따로 놀고 있죠? 그거는 요 버튼 때문에 그래. 얘를 누르면 얘네 둘이 같이 붙어 다녀. 근데 얘를 끊으면 얘를 끊고 비디오를 선택하면 비디오가 이렇게 어긋나. 얘랑 얘랑 오디오랑 안 맞아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네들을 꼭 붙어 다녀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링크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같이 다니는 거야 깡패처럼. 자, 뭐 할 거냐 하면 아,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 얘를 여기다 넣었어. 얘를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고 싶어.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나는 커맨드 T예요. 아니, 커맨드 T가 아니고 커맨드 R. 커맨드 R. 커맨드 R을 누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키인지 모르겠어. 이따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걸 해보면 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 R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한 게 늘어나. 그죠? 그리고 요 끝에를 잡아당기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끝에가 이게 끝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어나진 않아. 그죠? 근데 줄어드는 건 줄어들어. 그죠? 자, 그런데 얘는 클립의 전체 길이를 조정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놀 때랑 위로 쭉 올라갑니다. 요 커서를 잘 보세요. 커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커서가 바뀌죠. 얘랑 얘랑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자, 바뀌어요. 요 끝에다 놓고 내가 얘를 잡아당기면 막 늘어나. 늘어나면서 여기 중간에 무슨 숫자 보여? 56, 55, 54 보여요? 48, 47 이렇게 늘어났어. 아까 100이었던 게 46%로 늘어났어. 그 얘기는 뭐냐면 슬로우 모션이 됐다는 얘기야.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조금 더 느려볼게. 자, 조금 더 느려볼게. 얘를 이만큼 해서 27%로 느렸어. 플레이를 시켰더니 슬로우 모션 되죠? 그죠? 자, 요번에는 다시 얘를 쫙 당겨서 여기 퍼센티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지금 83%잖아. 얘는 아직도 느린 거야. 근데 100%가 되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걔가 점점 빨라지면 자, 플레이. 패스트 포워드처럼 돌아가는 거고 얘를 느리면 느려지는 거고 됐어요? 이게 끝났다 그러면 다시 커맨드 R을 누르면 이렇게 그냥 닫아져 버립니다.
제가 한 2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타임라인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왼쪽 아래 칸에 있는 컨트롤 옵션 커맨드 혹은 PC의 뭐 컨트롤 뭐뭐 있지? PC에는 뭐가 있지? 컨트롤 알트 또 뭐 있지? 옵션 요 세 가지가 있나? 그 중에 하나를 해서 R이랑 같이 눌러보세요. 위로 뭐가 위로 딱 떴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R이래.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르면 이렇게 위로 뜹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다 놓고 스트레치를 하거나 저 슈링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한번 한 2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만져보세요.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슬로우 모션의 기능을 갖고 있을 때는 슬로우 모션의 카메라의 기능을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닐 때는 나중에 편집하면서 스트레치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처럼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얘를 선택하고 커맨드 R을 눌러서 얘를 스트레치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원래 영상을 그렇게 느리게 찍은 거를 하는 방법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편집자가 아 이거는 여기는 슬로우 모션을 조금 넣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 원본에는 슬로우 모션이 아닌데 후반에서 느리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래서 요 속도를 윗부분 아랫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에다가 대고 스트레치를 시켰다 혹은 슈링크를 시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 요번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 Retime Curve 라고 보입니다. Retime Curve를 누르면 그래프가 하나 생겨나요. 생겼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봅니다. 이쪽이죠 이쪽. 지금 슬로우 모션이 어느 정도 먹힌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쯤에서는 내가 빨리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옵션을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하얀 점이 생깁니다. 옵션하고 그래프를 클릭하면 하얀 점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엄청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경사가 급하면 빨라져요. 그리고 경사가 완면하면 느려지고. 근데 45도 여기서부터 여기는 원래 속도잖아. 그거랑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면 그 속도가 원래 속도로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잖아요. 한번 플레이를 시켜서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우와 우와 우리 다시 느려지고 조금 다른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언더 얘를 아예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찾냐? 너무 짧네.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래, 걷는 거 좋다. 자, 걷는 것을 인점 아웃점을 지울게요. 지우고 얘를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 넣고 얘를 커맨드 R을 눌러서 높이고 키보드에 리타임 커버를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옵션 클릭. 그 다음에 여기쯤에다가 옵션 클릭 해서 얘를 엄청 경사가 빠르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느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호로록 걸어가는 거 보이죠? 보입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 느려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요 선으로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선이 배지에냐 이지인 이지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요거는 저 배지에가 아니고 얘가 배지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는데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거에서 그래프를 조정하는 그리고 요 이지인 이지아웃으로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한 5분은 너무 길고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자, 시작. 타임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슬로우 모션을 하면 저를 주목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래는 30프레임으로 찍었어. 1초에 3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얘를 막 느렸어. 20%로 느렸어. 100%짜리를 20%로 느렸어.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는데 원래 찍을 때 초당 30프레임을 그렇게 느리게 찍으면 얘가 껐덕껐덕껐덕껐덕 하고 보일까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보일까? 원래 프레임이 뚝뚝 끊겨서 보일 수밖에 없어. 왜? 원래 찍을 때 프레임을 30개밖에 안 찍었는데 걔를 막 느려갖고 부드럽게 보일 수가 없어요. 걔를 부드럽게 보이는 방법이 옵티컬 플로우나 프레임 블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펙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원래 이걸 가리키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거는 뭐였냐면 인점 아웃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3점 편집도 배웠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면 음향과 영상을 따로 인점 아웃점을 주어서 편집을 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아마 끝나면 딱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그냥 닫을게요. 닫고 닫는 대신에 얘를 지금 오디오랑 비디오가 같이 있다는 거야. 얘는 비디오, 얘는 오디오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얘를 KBS 기자가 와서 찍은 거야. 이게 그냥 진짜 KBS 기자가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KBS 기자가 와서 얘를 찍었어. 뭘 찍었냐면 한서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협업하는 좋은 장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그 KBS 리포터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한서대학교는 태안에 큰 비행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뭐 이렇게 뭐 저 비행 연수도 하고 또 드론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 뒤에 그 뭐죠? 이 나레이터 혹은 저 리포터가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리포터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 여자가 리포터고 이게 이제 한서대 학생이야. 근데 이제 카메라맨이 이걸 찍고 있어. 찍고 있는데 보세요. 시작은 여기서 인점을 똑같이 찍었어. 인점. 똑같이 인점을 찍었어. 근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JKL을 알려드렸죠? JKL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한서대학교는 뭐 무슨 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태안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뭐 드론 연습하는 거나 아니면 수영하는 거나 뭐 다른 거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디오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걸 그냥 집어넣어. 근데 비디오는 다른 걸 넣고 싶어. 자,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비디오는 여기서 끊는 거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Mark Split. Split이라는 건 나눠지다 그런 뜻이에요. Mark Split, 비디오 아웃.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디오가 찍히고 이 뒤에는 비디오가 안 찍힌 거야. 대신에 이 여자는 걸어가면서 한서대학교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태안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며 뭐 드론 연습과 뭐 수영장과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걸어간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L자처럼 생겼잖아. L. 그리 안 그려? L자처럼 생겼어. 얘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 넣으면 L자처럼 생겨서 얘를 영어로 L 컷, 자르다 할때 L 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L자가 됐잖아, 그죠? 자, L 컷.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채워 넣는 거야. 뭘로? 다른 영상으로. 이 나레이터는 보세요. 자, 오디오는 다 틀리죠? 한사대학교는 저 올해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태안에서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다 들리지? 농담이야. 그 소리가 아니고 뭐 지나가면서 딴소리 한 건데 하여간 내가 볼륨을 높였어. 이 나레이터는 이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안에다가 뭐 태양 캠퍼스에 뭐 다른 거를 집어넣어야 돼. 예를 들면 수영하는 거. 수영하는 걸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인점, 여기다 아웃점. 짧기는 하지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집어넣냐면 얘를 집어넣는데 여기에도 오디오가 있을 거 아니야. 오디오를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비디오만 집어넣고 오디오는 빼줘. 빨갛게 선택하면 얘도 들어가니까 오디오는 빼주고 얘를 드래그해서 인서트. 인서트가 아니고 오버라이트지. 덮어쓰기니까. 이게 요만큼 덮어졌네. 자, 또 다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또 오버라이드. 얘로 다 덮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니까 요만큼은 줄일게. 요만큼 줄이고 요만큼을 또 뭘로 할 거냐면 내가 인점 그 다음에 요 끝나는 데까지 아웃점 요렇게 정해놓고 내가 요기를 하고 싶어. 근데 요기는 중요한 게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점을 찍고 이 앞에는 내가 몰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3점 편집. 점 하나, 점 둘, 점 셋. 그리고 얘를 오디오는 빼고 여기 선택을 안 했으니까
오디오는 빼고 드래그해서 오버라이드. 그러면 딱 요만큼만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레이터는 걸으면서 한서대학교는 한서대학 태안 캠퍼스에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학생들과 외국인들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태안 캠퍼스 안에 있는 그 관제탑에서 외국 학생들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L컷에다가 나머지 영상을 집어넣는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누가 막 나간다?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요 L컷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L컷. 오른쪽 마우스로 Mark Split, 비디오 인, 비디오 아웃, 뭐 요걸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지금은 일단 비디오는 여기서 끝나니까 비디오 아웃. 그리고 오디오 아웃은 요 뒤에 가서 오디오 아웃. 자, L컷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J컷하고 이펙트하고 트랜지션을 배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것들을 꼭 복습을 해서 타임 스트레치, 그다음에 타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인점 아웃점 해서 3점 편집, 4점 편집, 뭐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놓고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약 5분 정도 일찍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진 찍는 과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사진을 안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해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요만큼씩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뭐 짧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보디빌더들이 이거 무거운 거 하나씩 드는 거는 하루 이틀 해갖고는 티가 안 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석 달, 넉 달, 1년, 5년 하면 분명히 안한 사람과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앵글에 관련된 거를 연습하려면 계속해서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여태까지 배운 걸로 시험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시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5월 4일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제가 말한 거 있죠? 저 영상 찍으라고 한 거, 그거를 바탕으로 영상 촬영한 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고요. 남은 기간 아주 짧겠지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촬영을 해서 짤막한 걸 하나 만들어서 두 번째 기말 과제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다 냈었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모두 한 주간 건강히 재미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교수님, 저 출석 좀 아, 출석? 해주세요. 내가 아까 다 출석을 해놨는데? 누가 출석 안된 사람 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다 출석을 해놨어, 오늘. 됐죠? 아, 네.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딱 정시에 들어오세요. 이게 뭐 학교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늦으면 안 돼. 자, 모두, 빠이.